님의 아티스트 민준님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의 공연은 여러분들이 몸을 이렇게 들썩이신다면 민준님의 공연은 귀가 녹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아 소리가 너무 작아요. 자 기대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립스커 펑크의 첫 번째 공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로 모여주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희 첫 번째 공연 멋있죠? 네 저희가 오늘이 또 청춘마이크 2022년 서울의 마지막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더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날도 추운데 지금 약간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의 공연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멤버들 한 명씩 이름을 한번 소개해 보겠어요. 안녕하세요. 닉네임 다봉이라고 합니다. 입이 얼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막내 근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맏언니 큐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락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두 번째 보여드릴 공연은 원래는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하는 공연이었는데요. 이번 테마가 콜라보 공연인 것만큼 이제 아티스트 민준님과 함께 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저희가 이 공연을 소개할 건 요즘 여러분들 SNS 대세 릴스 아시나요? 아 모르세요? 릴스 아세요? 릴스? 오, 오케이 아시네요. 저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원래 즐기는 릴스 타임이었는데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청춘 마이크 릴스라고 올해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직접 따라해서 SNS에 업로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한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와서 좋아요만 꼭 눌러주셔도 너무 행복할 거니까. 자 일단 저희가 먼저 릴스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제 옆에 다봉 제 옆에 키미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릴스를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청춘 마이크! 오케이! 자, 여러분 어때요? 쉽죠? 막상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쉽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쟤네는 왜 이렇게 저렇게 쉬운 춤을 춰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고 민준님을 모실까 합니다. 자, 자 한 번만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셋, 넷 오른발 착 오른손 착 왼쪽 착 박수 착 그 다음 다리를 하나 둘 마지막 청춘 마이크 사인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걸 눈으로 한번 즐겨주시고요 아티스트 민준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